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8입니다. 48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심화입니다.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는 뭐 항상 그 예전에 고급과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약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지문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거는 저와 함께 같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매번 쉬운 문제죠.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물을 보는데 두 번째 건 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갈돌과 갈판. 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번 구석기죠. 그렇죠? 동굴이나 막집에서 났던 구석기고요. 고인돌은 계급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언제요? 청동기 시대고요. 거푸집을 이용했다. 자 청동검이지만 이거는 초기 철기 시대의 청동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맞고요. 요거는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자 정답이 4번이죠.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니까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철제 농기구니까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밑줄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자, 이 나라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뭐, 이때 겁니다.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상가, 대가, 고추가, 상가, 고추가, 그쵸? 거기에 대가들은 모두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자,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상가, 고추가, 라는 여러 가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들은 각각 가들은요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직을 따로 두었다라고 나왔고요. 제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했었고 그렇죠. 오케이. 뭐 연좌제도 있었다. 뭐 제가 회의.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라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고구려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약탈품 보관창고 아니겠습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 요 고구려라는 나라의 약탈품 보관창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이 1번이네요. 영고, 영고는 어딥니까? 부여의 제천행사가 되겠고요. 민며느리 이제, 약간 어린 며느리를 데려와서 나중에 돈을 주고 데려온다 다시. 요거는 옥저라는 나라의 풍습이 되겠고, 책화는요, 경계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동해가 되겠고요. 소도는, 재정분리사회인 이 나라, 즉, 삼한의, 대표적인 신성구역이었다.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인 소도, 요거는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기억하시라고요. 가야, 그쵸, 가야. 뭐, 김수로왕이 거국했다라고 나오니까 금강가야네요. 금강가야. 그쵸, 금강가야. 금강가야. 금강가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강가야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쵸?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뭘까요? 이거 백제의 유물인데 도교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신선들이 산다는 산수에 대해서 그런 산수의 무늬를 이렇게 두 벽돌에 새긴 거죠. 이게 산수 무늬 벽돌입니다. 어디? 백제의 대표적인 도교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칠지도가 되겠네요. 칠지도. 이건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이제 하사했던 그런 어떤 유물이 바로 이제 칠지도가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철갑옷, 금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특히 금관가에는 뭐 철갑옷, 철의 나라였다. 철기 생산을, 철을 많이 생산했잖아요. 그쵸? 중개무역을 통해서 또 번성했었고. 그쵸?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우리가 역시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고급 심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옵니다. 무령왕릉 앞에 있던 그 무령왕릉의 앞에 수호신. 그쵸? 짐승 조각품. 바로 진묘수라고 하는 거죠. 진묘수.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거죠. 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돌사자상인데 요거는 어느 나라와 관련이냐? 발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발해와 관련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발해 문왕의 3대 왕이었던 발해 3대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 공주묘에서 이게 발굴이 됐다는 얘기죠. 정해 공주묘에서 발굴이 됐다. 그러니까 발해란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기출에서 풀다 보면은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4번 역시 사이 문제입니다. 가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이 나기를 청하였다. 신라왕은 이벌참 비지의 딸을 보냈답니다. 자, 이게 언제일까요? 494년 5세기. 이게 낮에 혼인동맹이에요. 요건 낮에 혼인동맹을 언제 맺은 거죠?
그렇죠. 한성이 함락되고 한성이 함락된 다음에 웅진 천도 후에 당시 동성왕이 당시 누구하고 소지마리관과 사이에서 소지마리관과 신라 소지마리관 사이에서 나조혼인 동맹인데 이때는 약간 지금 신라가 갑질을 해갖고 당시 이제 귀족 딸을 이제 백제 왕에게 시집 보냈던 거죠. 요게 5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대로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보냈다가 신라에서 습격을 당했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이게 뭐니까? 관산성 전투 아니겠습니까? 관산성 전투. 우리가 자주 나왔던 거죠. 성왕이 전사했다. 백제 성왕이 전사했던 겁니다. 신라 진흥왕의 배신을 받아갖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한 건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예요. 그렇죠. 미천왕 때. 이게 지금 결국 낮에 혼인동맹에 맺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때 5세기 때는 장수왕의 시대예요. 장수왕. 장수왕과 그 이후에 뭐 손자였던 문자왕 뭐 이렇게 있는데 남아 있잖아요. 남아. 남아에서 한성 함락 후에 지금 어디 간 거야? 아, 그렇죠. 공주, 웅진, 당시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다시 한번 그 낮의 동맹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던 게 혼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전이잖아요. 이미 4세기고요.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언제예요? 한성 때, 한성 때, 한성. 수도가 한성일 때. 지금 웅진 천도한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침유왕 때 불교를 수용했었죠. 동진으로부터. 신라가 고구려 도움으로 외를 긋했다. 이것도 4세기입니다. 딱 4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점. 아니, 장수왕 이거는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천도로 외구를 격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이죠. 고구려가 동옥절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보했다. 옥저정복은 자 옥저정복은 언제예요? 뭐 우리가 이제 태조왕 때잖아, 그렇죠? 1세기 태조왕 때, 그렇죠? 1, 2세기도 거쳐서 이제 왕을 하셨던 태조왕 때고요. 자,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요구수 먹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제가 이때 관산 전투인데 이거 설명을 아마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드렸고요.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잘 해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성왕이 왜 신라 쳐들어간 거야? 이때 이미 벌써 한강 요구를 회복했거든요. 신라와 함께 한강 유역을 수복했습니다. 당시 어디? 한강 상류는 신라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근데 하류를 먹고 싶었던 그 창강 하류가 이게 여기가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거기다가 배신을 하고 신주를 설치하고 그곳을 차지하자 여기에 이제 성왕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를 공격했다가 관산성에서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이제 어디다가 한강 하류에다가 북한산비 왕이 직접 가셔서 이제 순수비를 세우시고 된 거죠. 오케이.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뉴스의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상뉴스 보도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당이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무사히 귀국했답니다. 김춘추는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고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나라에 파견됐 거예요, 김춘추가. 그리고 이제 당나라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까요? 낮에가 아니구나. 낮에는 신라 백제고 나당 연합군이죠. 나당 연합군에 결성되었다. 진덕 여왕 때입니다. 진덕 여왕 때 이찬 김춘추가 당나라에 파견돼서 당태종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나당 연합군이 형성됐던 시기다. 요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어디신 거야? 백제 침략하러 간 거죠. 백제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제 공격해서 의자왕에 있었던 사비성을 함락시면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예요? 백제 공격하고 백제와 싸웠던 전투가 황산벌 전투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가 결국 어디?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나라도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고 지금 신라도 지금 이제 백제와 고구려 공격에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신라가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당나라 찾아간 거예요. 물론 선덕여왕 때 신라가 고구려 찾아갔죠. 도와달라고. 연개소문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개소문이 한강경 내놔라. 그럼 도와주겠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김춘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거고 결국은 어디다가 당 쪽에다 손을 내미는데 이미 그때 당도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 공격에 실패했던 거죠. 그렇게 실패했던 두 나라가 결국은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되고 백제 고구려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는 이게 백제가 멸망
했던 백제가 이제 나당 여력을 맞서 싸웠던 전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논산지역. 그러니까 요거 전의 모습이겠죠.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자, 다 가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가왕은 어떤 왕인지 볼까? 김음돌의 나 도모했다, 국학 세웠다, 서원소경을 설치했다, 달굿벌 천도하려고 했다. 뭐 김음돌의 난 국학, 그다음 뭐 달굿벌, 지금은 대구 지역이죠. 이쪽으로 천도하는 거 보니까 뭐 너무 쉽죠. 왕문신, 왕문신을 새긴 그 왕입니다.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알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호 보세요. 이건 6세기 우리 신라 지증왕이 되겠고요. 신문왕은 통일 이후잖아요, 그쵸?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개편한 건 6세기 진흥왕이죠, 진흥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바로 신문왕 아니겠습니까? 그쵸? 귀족들의 힘을 좀 약간 약화시키고자, 이제부터는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젠 노동력을 징발했었던 노급을 폐지했던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마리깐이라는 칭호로 바뀐 거는 뇌물마리깐 때부터죠. 그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이제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건 뇌물마리깐 4세기 때부터고요. 그 다음 2차 단순교육의 불교를 공인한 왕은 6세기 버풍왕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우리 뭐 신문왕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볍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7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탑은 진성여왕 때, 자, 해인사 무군에서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다라고 나왔어요. 넋을 위로하고, 그렇죠. 진성여왕 때라는 거 나왔습니다. 최치원이 작성한 탑지를 보면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키워드가 진성여왕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하고 또 인물이 나오죠. 최치원의 인물이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모습을, 그렇죠, 탑지에다가 뭐 적성했다 뭐라고 나왔는데, 요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뭡니까? 신라 하대, 신라 중대가 아닌 왕권이 무너지고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면서 지방 세력이 막 성장했던 신라 하대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진성여왕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하대 그 혼란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종 애노의 난, 밀란 같은 것도 막 터집니다. 뭐 적고적의 난 터지고요. 그러자 이제 뭐 당나라에서 건너왔던 최치원이 왕에게 이제 개혁안 10조, 즉 시무 10여조를 제안했지만 진성여왕보다는 다른 진골들, 그렇죠, 진골귀족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했던 거죠. 자, 가장 혼란했던 시기 모습이니까 신라하대니까 그 신라하대의 모습을, 신라하대 또는 신라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라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의창 서치한 거는 고려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 때 이제 설치한 겁니다. 원래 진대법 고국천황 때, 2세기 고국천황 때 진대법, 을파세군으로 진대법을 설치해갖고 춘대춘합으로, 춘대춘합의 형식으로 민민들을 구제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했다가 그 흑창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의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종의 뇌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혼란기였다고. 그렇죠? 혼란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복신과 도첨이 주류성에서 군사에 이거는 백제가 사비성에 함락한 후에 붕운동을 펼쳤어요. 붕운동. 붕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제 붕운동. 요거는 이제 삼국 통일전쟁, 통일전쟁 중이었으니까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시기가 안 맞고요. 묘청이 서경천도 주장하는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인종 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침을 맞고자 8만 대군. 진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침을 맞고자 어느 나라가 침입했을 때?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것도 고려 후기 때 모습이죠. 13세기 때 고려 후기 때입니다. 13세기 고려 후기 때니까 이거 몽골 침입 때니까. 몽골 침입은 고려. 시기가 안 맞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을 역시 쉽게 골라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일본 나라현에 있는 에이조큐 중에서 출토된 목관입니다. 목관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국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인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목관이 발견했는데 이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하면 고려 아니면 그 앞에 발해가 되겠죠. 발해. 고려가 되겠고요. 두 나라. 고려에 보낸 4차 사절이 귀국하였으나 등등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발의 고려보다는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일본과의 고려를 통해서 스스로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 고려 또는 고구려에 계승한 것으로 인식했다. 어디 나라가 발해가 되겠죠, 발해. 충분히 우리가 발해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중정대를 두어서, 중정대를 두어서 옳지, 옳은 것 하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관리 감찰. 우리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사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해는 중정대.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어사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사헌부. 다 감찰기구들이에요. 건원이란 독자적인 연원은 신라죠. 신라 법흥왕 때 건원이란 독자적인 연원을 사용했었고요. 구사당 십정, 이것도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이거는 신문왕 때. 신문왕 때죠.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이 제한을 뒀다. 이거는 신라란 나라가 다악을 했었죠. 초기 때, 골품제가 제정된 다음부터는 계속 승진의 제한을 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수리제도 이것도 신라입니다. 지금 다, 요건 다 신라. 물론 이거는 법흥왕, 요거는 통일, 나머지 세 개는 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요거 골품제는 법흥왕 이후에 계속 신라에서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 상수리제도도 보통 이제 통일신라 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 신란 이거. 1번만 뭘까요? 발해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정답은 쉽게 1번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네요. 자,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볼게요. 뭐 천년의 고도 경주라고 나왔죠. 장소가 경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가 천마총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첨성대고 당과 동궁과 월지 왕의 어떤 그 뭐 한마디로 이제 별장 같은 곳이죠. 그렇죠. 놀이터. 그 다음에 4번 라가 분황사지 그 다음 마가 불국사라고 나왔습니다. 아우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천마총은 천마도가 발견됐었죠. 이게 뭐 그냥 말에 벽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말의 안장 밑에 말의 배를 가리는 용도, 배에다가 이제 배에 진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했던 게 천마도, 천마총에서 발견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성대, 첨성대는요, 물론 선덕여왕 때 건립된 건 맞아요. 근데 자장의 건의로 설립된 건 아닙니다. 자장이 선덕여왕의 건의에서 만들어진 당시 유물은 황룡사 구축목탑이에요.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지으면 주변의 아홉 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거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건 황룡사 구축목탑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나무로 만든 13면체 주사위. 아까 제가 저 동과 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안압지라고 불렸던 곳. 그쵸? 여기가 이제 왕의 놀이터, 별장 같은 곳이랬죠. 14면체 뭐 주사위, 무척 놀았으니까, 놀이터니까 뭐 이런 게 발출도 됐겠죠. 그 다음에, 라, 분황사지. 분황사지는 분황사지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모양이야. 우리 이거 있잖아요. 벽지 중에서도 벽돌 모양의 벽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예요? 벽돌을 모방한 거잖아. 그쵸? 보통 이제 그 탑, 뭐야. 벽돌을 올린 탑을 전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탑을 모방했어.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 분황사지에 있습니다. 오케이? 분황사지 모전석탑. 경내 3층 석탑에서 경내 불국사 3층 석탑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흔히 석가탑이라 불리는 탑입니다. 그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불상도 나오고 불경도 나오는데 그 불경 중에 대표적인 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경, 두루마리 불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렇게 있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알겠죠? 요거 이제 3층 석탑이 불국사 3층 석탑, 즉 불국사 3층 석탑이 곧 석가탑이거든요. 거기서 출토된 거예요. 발견된 거. 정답은 그래서 아닌 것이니까 정답은 자장의 건의로 건립된 거는 황룡사 구축목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보시면 가는요, 뭐 최조가 정의 기병 5천을 이끌고 공산하에서 견원에 맞서 싸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전투냐면은 우리가 여기 후 삼국 통일 과정에 있었던 전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공산 전투 있었습니다. 공산 전투. 자, 우리가 이제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후백제 건국 견훤의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궁예가 왕건과 함께 송악을 수도로에 삼아서 이게 후곡을 건국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봤고 결국 궁예가 거기서 왕건 실정을 거듭하다가 그렇죠. 관심법 미륵 정치를 막 하면서 폭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왕건이 출애됐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918년도에 왕건이 그래서 고려를 새롭게 건국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전투 세 번이 나온다 했어요. 공산전투, 그 다음에 고창전투, 그리고 1, 2천전투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창과 1, 2천 전 사이에 이렇게 빈칸을 둔 거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대구에서 여기는 안동 지역에서 여기는 구미 경상북도 구미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요새 둘 다 이제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해갖고 신라 경혜왕을 피살시켰어요. 이때가 경혜왕 피살입니다. 그때 피살 당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누구에게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왕건 고려 왕건 부대가 이제 도움을 주러 왔는데 왕건 부대가 이때는 후백제의 견원 부대에게 견원이었어요. 이때 견원 부대에게 거기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창도 마찬가지로 후백제가 또 역시 어디를 공격했다? 신라를 공격했다. 이때도 왕건 부대가 도와주러 왔습니다만 이때 왕건 부대가 이때는 후백제의 견원의 부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2천 전투는 마지막에 이제 후 삼국을 통일하는 전투였었죠. 고려가. 그때 고려군하고 싸웠는데 이때는 후백제가 견원 부대가 아니고 견원의 장남이었던 신건 부대였습니다. 신건 부대하고 고려 왕건 부대하고 싸웠는데 이때 결국 고려가 승리하면서 후 삼국 통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후 삼국 통일. 후 삼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우리 기억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 있냐? 첫 번째 이제 견원에 투항했다. 견원이 왕건에게 투항합니다. 왕건에게 투항을 했다. 투항을 하게 된 배경 있죠. 그렇죠? 왜 견원이 투항을 했냐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견원이 이제 후대 왕으로 이제 넷째 자신의 아들 중에 넷째였던 금강을 후대 왕으로 이제 그를 이제 발탁하자 여기에 이제 신검이 여기에 반발했던 거죠. 장남에서 신검이 결국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라는 사찰에다가 유폐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결국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된 거고 이때는 신라 또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또 투항을 했죠. 신라 경순왕이 통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신라의 왕이 아닌 경주의 호족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대우받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요겁니다. 공고일, 그다음 고창과 이런 사이에 두 개의 사건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될 건데, 자 가는 요게 아까 공산 전투였고 그렇죠. 나아가 뭐예요? 1, 2천 사이에서 대치했다. 신검의 군대가 맞죠? 이게 1, 2천입니다. 그러면 공산과 1, 2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최승도가 시무이 18조를 건의한 거는 이건 고려 성종 때가 되겠죠. 고려 성종 때 아닙니다. 고려 성종 때 이게 태조 왕건 다음에 이제 6대 성종 때고요. 경순왕 김과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사신관 투항하잖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넌 신라의 왕이 아니라 이제 나의 경주 지역에 그냥 사신관 호족일 뿐이고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너를 임명해줄게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정답이 맞고요. 대공의 난 이거는 귀족들이 동참했다. 대공의 난은 우리 96각간의 난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96각간의 난. 대공의 난 터지고 한 다음에 그분들 96명의 각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해공왕 당시에요. 결국 이제 신라 중대가 이제 끝나는 해공왕 당시. 요 이후에 김지정의 난이 발생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해공왕이 피살되고 말았죠. 자, 궁예가 국호를 와지에 태보맞고 온건 이건 요 전이잖아. 그렇죠? X죠. 쌍계건이 이건 4대 광종이고요. 4대 광종. 4대 광종, 고려 4대 광종 때가 되니까 아닌 거 된 거죠.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개경환도에 반대했다. 자, 우리가 뭐, 이거는 너무 잘 알죠. 개경환도에 반대했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제주에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항쟁했다.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삼별초의 항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삼별초. 삼별초는 뭐였어요? 최씨 정권의 최씨 정권의 사병 부대였잖아요. 그렇죠. 최우가 만들었던 최우 때 만들어졌던 한마디로 사병 기구였다. 원래는 야별초에서 시작했는데 야별초가 수가 많아지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분화됐다가 나중에 몽고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던 신의군들까지 같이 합쳐 가고 삼별초가 됐는데 이들은 개경환도, 그렇죠? 개경환도란 얘기는 사실상 이제 몽고와 화의를 한 거예요. 몽고와 화의를 반대하면서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뭐 몽고와 싸우겠다. 말은 좋아서 몽고와 싸우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경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자기들은 무신 정권에 협력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항전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도로 갔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면서 결국 이때 끝나게 된 겁니다. 삼별초가 사실상 이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때는 배중선, 이때는 김통종이 각각 용장산성과 항파누리성에서 항전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옳은 거니까 뭐 어렵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한 거는 이건 고려 2대 광종 때 이제 광군이라고 있는 게 있죠. 광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거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별무반이에요. 그렇죠? 여진토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윤관의 건의로 여진토벌이라는 명분으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조성 구성되었던 별무반이 되겠고요.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 이건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때 예비군이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잡색군이라고 잡색군 이런 게 있고요. 옥기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 자, 이 중앙부대인데 이거는 이제 신무랑 신라, 통일신라 신무랑 때 편성되었던 구서당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가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관악에 정비해서 개경의 국자감을 두다. 그쵸? 그 다음에 12목의 경악박사를 파견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학의 용성. 문헌공두가 설립됐고 사학 12도가 번창했답니다. 어허, 그러자 관악진흥제로서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죠. 이건 숙종 때. 그쵸? 서적포. 사학이 용성하게 되자. 사학이 용성하자. 정부에서는,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국자감에다가 서적포. 이건 숙종 때 설치한 거고. 그쵸? 예종 때는 우리도 칠제 설치할 겁니다. 전문 강좌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학에 융성할 때 그 문헌공도가 원래는 구제학당이라고 불렸죠. 최충이 만들었던 사학이었어요. 구제학당. 구제, 아홉 개 전문 강좌, 우리도 일곱 개 전문 강좌가 있다 하면서 칠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금 줄게. 장학재단으로서 양형구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청영각, 보문각 같은 학술연구기관도 같이 두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예종 때가 되겠고 인종 때 되면 뭐 경사육학 정비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경사육학을 정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옳은 거 찾으면 당의 유학생을 파견한 거 이건 통일신라 때고요. 발해하고 통일신라가 이제 주로 당의 유학생을 많이 파견했었죠. 전문가의 칠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이고요. 사핵서원의 서적과 노비 이거는 조선 중기가서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서원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이게 조선 중기의 중종 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사액을 받으면은 이렇게 서적, 노비, 토지 같은 것들을 지급하기도 했었죠. 경당은 이건 고구려죠, 고구려. 평양천도 이후. 그러니까 장수왕 이후에 이제 경당이 지방에서 설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서삼포가는 이건 통일신라. 그 중에 신라 하대였던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때, 능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책을, 어떤 책을 읽냐, 그 능력을 통해서, 삼품으로 정하겠다. 중품, 하품. 그 다음에 하품, 중품, 상품 이렇게 독서삼품과 시행했던 건 통일신라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게 고려의 관악진흥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했다라고 나왔고요.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윤원이 묘지명인데 여지는 본래 우리 왕조의 자손이었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군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왕조의 호적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지는 우리한테 신하의 예를 갖췄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어찌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여진에게 이제 결국 사대하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언제일까요? 자, 여기 별무반 설치 나왔죠. 자, 요 가와 나 다음에 별무반 설치가 나오는데 요 별무반 설치는 여진을 토벌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여진 토벌했고 여진 토벌을 위해서 이제 별무반을 설치했는데 별무반 설치했는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죠. 여덟 명분으로 누구의 건의? 윤관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한 다음에 토벌을 못 하다가 예종 때, 이건 숙종 때 했어요. 숙종 때 결국은 예종 때 여진을 결국 토벌합니다. 여진 토벌에 성공을 거두고요. 거기에 이제 여진 지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진 애들이, 자기네 지역에 동북 구성 쌓았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야.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환. 반환해달라고.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자 고려 입장에서도 뭐라고 하냐. 그렇다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면은 반환을 해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대가로 해갖고 반환을 해줍니다. 이거 수용하죠. 우리가 수용합니다. 너네 그럼 조공할 거야? 그렇죠. 조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문제죠.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인종 때쯤에 갑자기 이들이 갑자기 여진이 금을 공급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강성이 지더니 금을 공고한다니 우리가 우리한테 4대요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 반대로 4대를 요구한 거야. 4대를 요구하자 당시 이자겸은 이 4대 군신관계 여진이 금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요구했던 군신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은 당시 왕실과 혼인과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금의 군대까지 등에 업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왕이 찬탈을 시도했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죠. 그렇죠.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우리가 쭉쭉 왔을 때 별반 설치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4번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국방과 군사 문제에서 논의했답니다. 뭐 너무 쉽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내적인 법식과 격식을 관장하는 등록동과 함께 합의제로 운영되었다라고 나오는 거 딱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신국도관과 함께 하니까 이거는 고위관료들, 고려만의 귀족회의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병마사 신국도감인데 그 중에서 신국도감은 얘기했고 이건 도병마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 때 이 결국 문관들이 장악한 거예요. 이게 문관들이 이제 사실상 군사 문제까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간섭기 물론 중간에 무신직권기 때는 그쵸 이게 문신들이 장악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무신들은 중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정도감 이런 것을 설치했었죠. 중간에 무신정권 때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이제 도병마사 체제로 갖고 왔는데 원간섭기 때는 사실상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우리의 고려의 군사권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랄까 회의기구로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평의사 사로 개편이 됐고 격화가 된 거죠. 너희들은 뭐 군사 문제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회의만 해라 하면서 도평의사사 또는 여러 무리들이 이룬다 해서 도당이라고 불렸던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게 원간섭기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무신주권기를 잠깐 지나서 요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거는 이제 조선시대 한성부예요. 한성부. 그렇죠. 사관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건 조선시대 얘기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3사. 그렇죠? 권력의 독점, 부정을 방지하는 언관직이었다. 화폐와 국시 출납 회계를 맡은 건 고려의 3사예요. 요거는 조선의 3사고 요건 고려의 3사입니다.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고려의 3사는 그냥 회계 담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명에 대한 서경권 가지고 있다. 서경권은 고려시대로 한다면 고려시대는 저기 나오죠. 중서문화성의 삼품이하의 관리였던 낭사와 그 다음에 관리감찰하는 어사대가 대관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서경 간쟁 봉박의 권한이 거기 있다. 서경권은 우리 뭐 알죠. 동의권이라고 말씀드려요. 독립권. 사인이야. 사인. 그렇죠. 서경한다라는 건 사인한다라는 얘기죠. 동의권.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그 다음에 당신 법제와 법제가 아니고 법령의 개폐, 개정과 폐지에 대한 동의권, 이들을 거쳐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이 낭사가 사관원으로 독립됐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가 사헌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바로 이 사관원과 사헌부가 대관이라고 불립니다. 대관, 여기 나오죠. 대관, 요 대관인데 홍문관과의 3사로 불렸지만 이들은 대관입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는 요 고려시대 낭사 어사대에 비해서 기능이 좀 축소됩니다만은 여전히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관원 사원부는 바로 관리명에 대한 서경권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이건 아니죠. 도병마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승려와 관련된 설명 같아요. 그렇죠?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아들, 문종의 아들인 그가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입니다. 자, 고려 중기 때 천태종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교종 중심에 선종을 통합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원래 교종 통합 먼저 하시고 흥왕사를 중심으로 교종부터 먼저 통합하신 다음에 이후에 교종을 중심으로 다시 선종을 통합하면서 천태종을 창시하셨죠. 그렇죠? 이때 이제 천태종을 창시하셨는데 이때 교리가 뭐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론을 같이 연마하고 거기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과 함께 수행을 같이 한다. 교와 관을 함께 닦는다라는 교관 겸수. 자, 그렇다니까 이거는 의천이 되겠습니다. 이거 의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네요. 1번 보현시범과 이거는 누구냐면 광종 때 대표적인 승려였습니다. 균열한 인물이에요.
손사결산은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승려죠. 유불일천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 되겠고요.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스님은 일련 스님이에요. 일련 스님. 그렇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 대표적인 승려의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다음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은 경종 5년 처음으로 직관과 상관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경종 때 시정 전시과죠. 그렇죠? 시정 전시과. 이거 뭐 전시과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문종 때는 이제 한번 더 고쳤죠. 중간에 경정 전시과. 중간에 목종 때가 한번 중간에 한번 고친 거. 한번 고쳤으니까 개정한 거잖아. 개정 전시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시과가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마무리될 때까지 한 100여 년 걸리는데 전시과 제도. 근데 이게 전시과를 묻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려 시대에 이 관리들 월급을 이제 전과 전지와 시지 형태로 줬잖아. 전지와 시지 형태로 이렇게 월급을 줬다. 요거 다 뭘로 주는 거야? 수조권으로 주는 거죠. 수조권 방식으로 월급을 주는 형태. 요게 고려시대가 되겠네요. 그럼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찾는 거예요. 쉽죠? 솔빈부, 아이, 솔빈부 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 발해죠, 발해. 5경 15부 62주 중에 15부에 있는 솔빈부의 말. 요거는 발해가 되겠고요. 청해진,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특히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라 하대 중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이제 활용했었죠.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연 설치한 건 이건 언제입니까?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통일전. 오케이. 권원중보 이게 성종 때 이제 첫 발행됐던 최초의 철전이었죠. 성종 때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때 발행했던 최초의 철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4번이고요. 설점세대 이건 조선 후기. 금점, 은점 설치해갖고 이제 이렇게 시행했고 민간의 광산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한 거, 사채를 좀 허용한 거는 조선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에 묻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지금 고려시대를 묻고 있네요. 보니까 감염병 확산을 대처하게 돼. 감염병 확산을 대처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뭐 재해시, 뭐 간염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감염병 확산 해갖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수해를 입다든가 아니면 뭐 장마에서 이제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재해라든가 이거 다 재해잖아. 감염병도 그렇죠. 재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제도감 설치했다. 구제도감, 뭐 구급도감 이런 거 설치합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그렇죠? 그 이외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물가조절 상평창 이거 고려 때 설치한 거예요. 물가조절기관 상평창입니다. 서경, 개경, 12목에 설치했던 상평창. 해민국 이건 약국이 있었죠. 그렇죠? 약국.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 동대비원, 서대비원 수도에다가 수도인 개경에다가 이제 중앙병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산약재 치료원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아니고 고려시대는 향약구급방이 있었죠. 최후 정권 때 만들었던 대표적인 처방전. 역시 우리 약재 180여 가지를 소개하고 뭐 처방에 대해서 언급했던 건 구급방이고요.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 가능했던 거야. 조선 세종 때. 그렇죠? 지금 고려 시대 묶고 있는데 조선 세종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 그렇죠? 위기에서 구제한다. 제가 그리고 보라고 하는 거 항상 말씀드려요. 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에만 있는 이러한 제도로서 지금의 재단이라고 했죠. 재단. 그러니까 일정 기금 조성한 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 사업을 벌여 갖고 그 이자로 이제 뭐 빈민을 구유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이제 비용들을 대준다든가.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건 저는 초기 때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시면은 조선의 법궁이라고 일단 딱 제목이 나왔어요. 법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대충 유추가 되고 저기 보시면 딱 우리 많이 가잖아요. 경복궁 앞에 있는 근정전이죠. 경복궁 근정전. 왕이 이제 부지런하게 정사를 돌보라고 하면서 그 뜻을 담았던 정도전이 이름을 붙여 정각의 이름을 붙였죠. 자 보시면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가진 궁궐입니다. 그렇죠. 큰 경자의 복복자 큰 복을 누리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궁궐에는 정무공간 왕실의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뭐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곧 교태전 뭐 이런 등등등등 경해루 건천궁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딱 봐도 우리가 어떤 궁궐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을 법궁 옳지 않은 거 고종이 아간파천이요. 고종은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간 다음에 1년 뒤에 항공을 하는데 경복궁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하고 가까운 궁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경궁으로 가요. 경궁
경국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 여기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제국 시기 때 법궁이었어요.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이 이제 이후에 이제 환궁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이게 법궁이었고 원래 이 경복궁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태조 때 천덤에서 창건됐고 맞고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물산공진의 개최 장소.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당시 왕의 법궁이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아주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맞는 거고요. 명성황후가 낭인들에서 시해된 장소가 바로 저기 있는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해됐던 거죠. 군관의 조선천국부, 그렇죠. 우리 군정전 앞에다가 세웠거든요.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끝내서 군정전 앞에 딱 세웠는데 이게 이제 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해갖고 이제 일제 잔재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게 총독부 건물이 광복 후에도 계속 이제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가 당시에까지 이게 철거되기 전까지는 박물관으로 활용을 했다가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이때 그 철거를 한 겁니다. 총독부 건물을 처음 하는 건데 요 앞에 있는 거 건설된 거 맞아요.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입니다. 자, 우리 앞에 18번하고도 연결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봉집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제 호가 삼봉이죠, 삼봉. 게다가 선유, 먼저 가신 유학자들이 불씨의 지옥설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 소위 사왕이라는 것을 본 자가 없단 말인가. 그 지옥이란 없기도 하거니와 믿을 수 없음이 명격하다. 지금 불씨에 대한 어떤 얘기가 돼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라고 한 거죠. 이 책은 바로 삼봉집에 있었던 뭐 말 그대로 삼봉집 안에 있는 불시잡변의 책을 읽는 거죠. 불시잡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학자들은 유학을 공부해야지. 불교 안 된다. 불교는 그냥 하지 마라. 불교하지. 성리학으로 이제 모든 정치를 이제 구현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취했던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이죠. 조선 건국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시초를 초석을 다지신 분. 이번에 이제 정도전이 되겠다. 삼봉정도전. 자, 그렇다면 정도전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분은 뭐 재상 중심의 정치를 표방했었고 성리학적 중심의 어떤 하나의 성리학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뭐 조선 경국전 같은 개인적으로 만든 법전부터 해서 뭐 경제육전, 조중각의 경제육전을 또 편찬하기도 했었고요. 고려의 역사를 조금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고려의 역사를 살짝 이제 폄훼했던 고려 국사 같은 책도 쓰시기도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 수출된 거는 계유정난 계기로 우리 거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계유정난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된 거는 이제 당시 계유정난이 이제 수양대군 이제 수양대군이 아직까지 왕이 되기 전 당시 단종 때 그 단종 옆에 있던 대신들을 죽였거든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인물들이 되겠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신숙주. 세종 때 건너갔다가 성종 때 가서 이제 이 해동제국기 일본에 대한 기행문입니다. 기추봉사에서 명예에 대한 의리 내셨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명예에 대한 의리 내셨던 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고요. 성악십도는 이건 이황이죠. 이황.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해서 그렇죠. 제도정배에 기여했다. 정답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도전에 대한 특징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번입니다.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그렇죠. 학생의 답변 이렇게 묶어 있네요. 자, 우표 속 인물은 조선 15세기 조선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했죠. 자, 보시면은, 뭐, 세종 때 문과급제했고, 갑인자제작에 참여했고, 천문의상 교정했고, 제각상지, 교식, 주어법, 뭐, 등등의 편찬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전기, 또는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의 어떤 모습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종두법은 소개한 거는 이거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조선 후기 때 이분 정조 때 활약했던 분이죠. 마과의 통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거죠. 마과의 통. 이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의서입니다. 정약용이 저술했던 의서. 거중기도 정약용이죠. 그렇죠. 기기도서 참고해 갖고 이제 수원화성 정조 때 수원화성을 이제 건립하는 데 있어서 활약을 했던 게 거중기였고 동의보감은 이제 언제입니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허준할건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백성들이 좀 아프잖아요. 그 허준후보약은 의서를 편찬하게 했던 거고요. 칠청산 외편은 자 칠청산 내편, 칠청산 외편,
칠정사는 독자적인 우리의 역법이었다. 한양을 기준한 독자적인 역법이었다. 이거는 세종 때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4번이고요. 대동여 지도는 이건 철종 때죠. 철종 때 이제 누구였냐? 고산자 김정호죠. 조선자 김정호. 대동여 지도. 이거는 한자 뭐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5세기 과학 기술물 여러분들 알고 있니? 라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지금 딱, 사료를 보니까요,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사화의 순서를 묻는 문제 같아요. 사화의 순서. 그쵸? 사화의 순서인데, 첫 번째 게 뭐냐? 갑자 사화. 우리 연상고 때 두 번, 무오갑자, 그 다음에 중종 때 한 번, 기묘사화, 그 다음에 마지막, 명종 때 외척관의 다툼 속에서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던 을사사화까지.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건 김종제 조의제문이니까 이게 무슨 사화예요? 무오사화가 되겠고요. 대윤 소유하면서 외척관의 다툼이 있었죠. 여기는 을사사화가 되겠고, 조광조가 이제 기묘하게 죽었던, 그렇죠? 기묘년에 있었던 사화, 기묘사화가 되겠네요. 그럼 연상군 때 두 번 있었던 게 요거죠. 순서로 하자면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 이게 둘 다 연상군 때, 그렇죠? 김종제의 조의제문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딴지를 걸면서 이제 발생했던 거고, 이때는 연상군의 생모, 윤씨 부인, 폐비 윤씨의 어떤 그런 사사사건 관련된 자들을 처벌했던 게, 갑자사화고요. 요게 이제 중종 때였잖아요. 중종 때. 그렇죠. 중종 때. 결국 연상군이 쫓겨났잖아. 중종반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외척관의 다툼에서 결국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니까. 자, 나가라다. 나가라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사화 순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군 이 전쟁 중에서 사실로 오른 것은, 자, 보시면은 이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어렵다라는 게, 왜냐하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거든요. 선지에서 처음 보는 선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밑줄군 이 전쟁, 소현세자를 돌아가셨다고 하네. 그쵸? 아마 이제, 시해당한 가능성이 크죠. 암살당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던군. 이 전쟁에 패해서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건강하셨던 세자께서 어찌 두 달 만에 그러셨던가 라고 했던 거죠. 사실 이 전쟁이 뭐냐? 병자호란이죠. 우리가 이제 요 병자호란에서, 병자호란 때 왕은 어디 갔습니까? 원래 강화도로 다 가려고 했어요. 왕족들하고 이제 당시 대신들은 다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흩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강화도 가는 길이 청나라 군대에게 막혀버리니까 일부 왕족들은 어디로 간다? 강화도로 갑니다. 당시 이제 김숭용이라는 당시 대신이 왕족들 이끌고 그쪽으로 갑니다. 자, 왕과 이제 일부 대신들은 어디로 갔다? 광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한산도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버티고 당시 강화도로 갔던 왕족들은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청해 군대에서 다 이제 강화산성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병자호란 때 당시인데, 병자호란 당시인데, 병자호란 때 이관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자, 이관의 난 이후에 이제 이관의 난 이후에 이관의 난 진압되고 이관의 난 잔당들이 이제 후금 지역으로 갔었죠. 후금한테 가갖고 인조가 어떻게 왕이 되냐면 당신들과 좀 친하게 좀 지내려고 했던 당신과 조금 그래도 연결 도모했던 광해군을 죽이고 왔습니다. 광해군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관의 난 진압 후에 그 잔당들이 후금 갔고 결국은 광해군의 복수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후금이 쳐들어왔던 건 정묘란 때고요. 정묘란 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곽재우 고경병 의병자, 이거는 임진왜란이죠. 그렇죠? 자, 4번 같은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뭐냐면, 비변사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임식으로 처음 설치됐던 게 중종 때, 1510년 중종 때 있었던 삼포회란 이후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죠. 임식 이후로. 포수사수살수 삼수병,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조총병을 좀 키우려고, 포수 같은, 조총병을 좀 이제 육성하고자, 물론 조총병도 육성하고, 화살수, 그 다음에, 창, 칼을 든 그 살수들도 같이 교육시킨 거지만, 여기에 초점은 조총병이었던 포수였죠. 훈련도감, 이건 임진왜란 중에 설치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우리가 병자호란 당시에 누가냐면, 임경업이 백마산성, 임경업, 뭐 백마산성, 이렇게 있고요. 김준용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광교산에서 활동했다. 김준용, 광교산.
광교산 전투. 요게 지금 이제 수원 광교거든요. 수원 광교산 요쪽인데, 요거 아마 조금은 아마 좀 낯선 지문이에요. 사실은요. 낯선 지문일 겁니다. 뭐,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실은 이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정답은 요거 3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아마 이거를 언급하는 과목, 아마 강의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 김준용이 군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했다. 이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건 없고요. 이렇게 우리 병전을 할 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병전 관련하고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곡 도화. 자, 주모자 유계춘을 병에 감금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유계춘 임시석방, 농민 시위 전개, 우병사 백낙신의 시위를 해산하려 하자 성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해 감금했다. 지금 키워드 이제 백낙신, 그 다음에 그렇죠? 누구 나옵니까? 뭐 유계춘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 딱 보니까 경성 우병사 백낙신의 횡포로 당시 진주적의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주적에서 일단은 밀란을 일으켰죠. 진주 밀란입니다. 그게 이제 진주에서 시작했던 밀란이 삼정의 물란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런 횡포가 있다는 걸 파악했던 민들이 전국에서 이제 여기저기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1862년을 한 해를 뒤엎었던 임술 농민 봉기로 확대됐던 거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좀 이거를 좀 파견해 갖고 수습하고자 당시 박규수 당시 아넥사로서 박규수를 파견해 갖고 박규수가 왕의 권위 갖고 설치했던 기구가 삼정 이정청이 되겠죠. 삼정을 정리해 줄게. 그게 문제라면 이거를 설치해 줄게.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해서 뭐 결국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데 결국 이들도 돈 주고 세도관들한테 돈 주고 결국 관직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간매지.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돼요? 몸통을 끊어야 돼요. 몸통은 세도 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한다고 이런 관리들 뭐 자른다고 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세도 가문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동김 씨 같은. 그렇죠?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제 이때가 철종 때인데 철종 다음에 이제 고종이 어린아이의 왕이 오르니까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바로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강력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세도 가문들을 축출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입니다. 남적과 북적, 이건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관련이 있고요. 정보의 약점을 믿고 집강소치하고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홍경래난입니다. 이거보다 앞서 있던 홍경래난이고요. 방공령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방공령은 우리 근대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889년, 90년에 함경도, 황해도 방공령이 내려져면서 선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철회를 해버렸죠. 일본의 방해로. 그렇죠? 정답은 요거는 진주밀란에서 임술농민 봉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묻고 있네요. 선해청 당상 민흥수가 뭐 이제 나왔네요. 자,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공과에서 거두어 숨겨두고 부민들이 쌓아도 유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관과의 돈을 쌓아두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전황의 폐단. 그치, 전황이네요. 그쵸? 전황은 국가가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동전의 값어치는 올라가고 물가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서 이제 예전에는 쌀을 좀 쌓아뒀단 말이죠. 그래서 천석군인이 만석군인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천석군 만석군. 근데 이제는 동전이잖아요, 동전. 그러니까 동전은 그러니까 쌀을 쌓아두는 것보다 쌀은 언제든 썩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란 게 증식이 안 되는 거야. 썩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동전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전을 쌓아두면서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 언제예요? 저는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같은 분은 이거 화폐를 없애야 된다라는 뭐 패전론 같은 걸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요거 맞고요. 이런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송상, 만상. 송상은 개성상인 만상은 당시 청나라와 대청무역에 관여했던 상인들입니다. 송상도 마찬가지고요. 개시, 후시, 그쵸? 공무역, 사무역이 같이 등장한 건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덕대는 전문 경영인이라 했습니다. 민간 채굴이 허용되면서 이런 덕대와 같은 전문 경영인들, 그쵸? 채굴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과저법 이거는 언제예요? 조선 초기죠. 고려 말에 제정된 다음에 공양왕 때 제정된 다음에 조선 초기 때 운영됐던 겁니다. 그렇죠? 이모작 모내기법 확대 그렇죠? 이양법의 확대로 벼와벌이 이모작 확산된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조선 후기 경제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니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아닌 것이죠. 4번입니다. 자, 20번 가지역입니다. 자, 가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볼까요? 뭐 유적의 인물을 찾아서 어떤 지역이냐? 뭐 고구려비가 있고요. 뭐 탑공리 뭐 전탑이 있네요. 석탑이 있고. 그렇죠? 7층 전탑이 있고. 그다음에 뭐 탕금대가 있고. 딱 고구려비가 있고 탕금대 요거 딱 통해서 우리가 어디라고 파악할 수 있냐? 충주예요, 충주.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충주 지역. 예전에는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충주시로 통합되면서 지금은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고요. 탕금대 전투는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한테 이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이때 여기서 이제 배쇄진을 싸우다가 결국 전멸했던 사건 전투가 바로 충주 탕금대 전투 임진왜란이었었죠. 자, 그럼 충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지역사네요. 직지심지어도 이건 어디입니까? 청주입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던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 오페르틱은 덕산. 자, 덕산이고요. 충북 덕산이고. 신립이 이게 정답이 되겠고. 명신종에 이제 제사를 모시는 만동묘. 자, 이거는 충청도에 있는 화양동서원이라고 있어요. 화양동서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거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거든요. 무신정권 때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최충원은 어디 있습니까? 뭐 개경 같은 데 있겠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숨을 돌리신 다음에 우리 26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초계 문신제로 선발된, 그쵸? 초대한다. 개몽하게 초대합니다. 문신들. 어떤 문신들? 젊은 문신들을 초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교육, 문신 재교육 과정에서 37세의 문신 중 학문에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선발해서 운영했다라고 나옵니다. 초계 문신제 나왔으니까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바로 이제 정조 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조 때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와서 대동법 시행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대동법. 그렇죠? 광해군 때부터죠. 대동법 시행된 건 광해군 때. 영화 광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용영, 구강 친위부대 장용영, 외영과 내영을 뒀습니다. 내외영을 뒀습니다. 한양에는 내영을, 그 다음에 화성. 네, 정조가 세웠던 성이 있죠.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외형을 두었다. 규장과 검성안에 서울 출신들을 등용했습니다. 자, 뭐 유득공이라든지 이덕무라든지 아니면 박재가 같은 이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서울들을 검성안, 규장과 검성안 한마디로 사서에다가 기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전 통편, 그렇죠? 법전으로서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맞는 겁니다. 우리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편찬했었죠. 자, 맞고요. 금난정권 폐지, 그쵸? 이거 금난정권 폐지했다. 이거 신의 통공이라 했죠. 신의 년도에 있었던 상공업을 통하게 하는 정책, 신의 통공에서 유기전을 제외한 신현상인들의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그들의 권리를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거래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27번 가겠어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종교가 뭐냐. 경주삼 최복수는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양학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참아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었고 가라 불렀다. 양학은 음이고 가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읽었다. 조금 어렵죠. 문구가 조금, 지문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구가 뭐냐.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여기와 얘기하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최복술 사람은 바로 이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어릴 적 이름이 바로 최복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학을 퍼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있죠. 양학이 바로 뭐냐?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바로 서학입니다. 서학. 서학이 들어올 수 없으니 서학의 학문을 서학이라고, 서양에 들어온 학문을 서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우리 동쪽에 동양의 학문이다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학을 창시했던 겁니다. 그럼 동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동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학당, 요거는 개신교죠. 배지학당, 이화학당, 그 다음에 뭐 경신학교, 뭐 등등등등, 숭실학교 등등은 다 뭐와 관련됐다? 개신교와 관련돼 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세생활운동, 그쵸? 세생활운동, 그쵸? 근검절약하고 이제 뭐 자본가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게 바로 이 박중빈의 원불교가 되겠죠. 불교의 생활화를 강조했던 세생활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 통제 와서 사찰령 폐지운동. 사찰령을 폐지, 사찰령에 대해서 사찰령 폐지. 요게 이제 뭐야? 우리 사찰. 바로 저를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사찰령을 폐지하자는 거니까 당연히 불교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쵸?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하늘님. 바로 천주가 하늘님이거든요. 하늘님을 모신다 해서 시천주, 그 다음에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동학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황사형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 황사형 백서 사건은 천주교와 관련 있는 사건이 되겠죠. 그쵸? 천주교 황사형 백서 사건. 역시 신유박해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천주교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볼까요?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 고을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작년부터 가가 분부를 내려 양반 혼은 노비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일반 백성은 신포를 내게 하였다. 의정부서 각도에 알려 이를 만년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자, 보시면은 양반 혼은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했지만 어쨌든 양반들도 지금 포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서원마다 사물을 좌선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를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원을 회철하고, 회철이라는 거는 철폐한 겁니다. 그쵸?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 점차 가의 분부대로 거행하도록 해당 관청에, 8도와 4도에 알리라라는 거예요. 자, 요 가는 누구냐?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호포제. 그쵸? 첫 번째 건 호포제고, 두 번째 거는, 이거. 서원 철폐에 대한 거죠. 서원 철폐. 600여 개의 서원들이 있었는데 47개의 사액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은 다 폐지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포제가 첫 번째 게 호포제 또는 동포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던 제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원 철폐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통리기마문하고 12사설치는 이거는 대원군 하야 후에 당시 이제 민씨 정권에서 실시했던 거죠. 1880년에 설치했던 게 바로 겁니다.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서 이제 설치했던 거고요. 양전 사업에서 그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지계를 발급한 거는 언제입니까? 이건 대한제국기 되죠. 대한제국기. 1897년 그렇죠? 그때부터 대한제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선 정벌 이거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효종 때죠. 후기 효종 때잖아요. 북벌을 정했지만 실제 북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청을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단행했다. 자, 교육 기본 방향에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 반포는 이건 2차 가보기역대입니다. 1895년 2차 가보기역대. 94년부터 95년까지 진행했던 2차 가보기역대 교육 입구조서. 그러니까 95년도에 반포한 거예요. 자, 황국의 폐단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창제, 그쵸? 이때는 삼정의 문란을, 그쵸?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는, 아들이었던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하신 거예요. 섭정을 하면서 그전까지 왕권을 약화시켰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펼쳤죠. 당시 세도 가문들을 축출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기구였던 비변사를 혁파했고 그다음 법도를 세우면서 대전 회통 뭐 육전 조례 같은 이런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었고 하면서 왕권 강화. 거기다가 이제 민생을 어지럽혔던 삼정의 문란을 정리해줬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펼치시고요. 그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되는 호포제. 그 다음에 황국이 뭐만 문제가 많을까? 국가에서 특히 이제 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이 황국이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고열을 뽑아먹고 있는, 고열을 이제 뽑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국가에서 황국을 운영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사창제가 낫겠다 해서 사창제로 시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러 볼게요. 조약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뭐, 수신, 각도 관찰사, 수원, 광주, 개성, 광화의 유수, 동네 무사에게 이제 수신이 되는 거고, 조약 체결 알림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과정은 영종진의 불법 침입을 보고했고, 교섭 결과 보고라고 합니다. 자, 영종진의 불법 침입했고, 그 다음에 교섭 결과. 자, 그러면서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서 알립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의 조약 체결인데, 당시에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조약 체결 당시에 영종진 불법 침입과 관련한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운요 사건이죠. 일본이 미국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에 써먹은 거예요. 일본도 이제 개항을 했을 때,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 미국 쪽에서 썼던 방식이 이제 포함 외교라고 하거든요. 포를 갖고 와서 이제 상대방이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우리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개항을 계속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 자기네들이 운요를 갖고 우리에게 막 포를 막 싸댔거든. 문 열라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거기서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 피해를 자기네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 그대로 뭐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잘못을. 그러면서 개항을 요구했던 거고, 거기에 우리도 사실은 개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개항을 늦출 순 없으니, 일본의 어떤 그런 개항 요구에 우리도 개항을 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고, 체결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뭐 일본의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체결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1876년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라고 했었죠.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 또는 당시가 병자년이기 때문에 병자소조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다. 그렇죠? 그럼 강화도 조약이니까 체크해볼게요. 천주교 포교의 근거가 된 거는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이었죠. 조프소 통상 조약이 되겠고요. 거중조정죠. 제3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서로 조정해주겠다. 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의 조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미소 통상 조약이고요. 재정 고문, 외교 고문, 재정 고문도 뜨고 고문들을 파견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간섭을 시작했던 거는 1904년 8월 달에 제정되었던 1차 한일 협약. 이때 재정 고문 들어왔던 인물이 맥았다고요. 그 다음 이듬해였던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화폐들을 뭘로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면서 우리의 금융을 예속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영환이 자결하면 이거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민영환 나 영환은 하면서 그 당시 자결을 앞두고 이제 쓴 글이 상당히 유명하죠. 부산의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때 부산의 두 곳 1470관을 기억하라. 1관은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면서 청나라를 배제시키려고 했고 4관은 부산의 두 곳을 개항한다. 그 두 곳은 후에 부산 그 다음에 인천 원산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7관에는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의 해안은 극히 위험하니까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10관은 치해법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조사시찰단 멤버였고요. 자, 초대 주미공사.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초대 주미공사. 이거 기출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나오냐?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게 심화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우리 고급시험 때, 한능검 고급시험 당시에 이 문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우리가 체크만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호조판서였고, 한성부 판윤을 여기 했다. 한성 판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의 서울시장이에요. 군금처 부총재 영입했고 뭐 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했던 멤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파악해서 좋지만 특히 초대 주미공사 자 요거 잘 보자고 초대 주미공사 초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1882년도에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했었고요. 이후에 보빙사를 파견했고 86년도에 초대 주미공사로 파견됐던 인물이 누구였냐라는 건데 그 인물은 바로 박정양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분이 있지만 요 박정양 요 인물을 좀 기억을 좀 해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양 알겠죠? 자 박정양은요 당시 보시면 자 볼게요. 박정양에 대한 설명이 뭐인지 자 1번 샌프란시스코 흥사단 이거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신민회가 1911년에 배구인 사건으로 결국 해체가 되자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건너가셔갖고 신민회의 어떤 그런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흥사단을 창립한 거고요. 고종에 밀집하다가 독립의군부 조직한 건 1912년도
임병찬이 조직했었죠. 임병찬이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조직했던 거. 조선 광문에 조직해갖고 민족 고전에 관행한 건 두 분이죠. 박은식 그다음에 최남선인데 이후에 최남선은 친일파가 됐죠. 어쨌든 요 박은식 그다음에 최남선 13도 창의군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 때잖아, 그렇죠? 정미의병 때 고종 강제태위 이후에 한일 신협약 체결을 인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왔다? 정미의병에 가담하면서 그때는 13도에 있던 우리 의병들이 연합부대가 형성됐는데 그 의병 연합부대가 바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원래 이인영과 허위였는데 이인영은 결국 부친상으로 내려가셔갖고 이제 결국 총대장 총사령관직 총대장직을 버리고 갖고 전개했던 거는 군사장 두 번째 투장 두 번째 장이었던 허위가 사실상 이걸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영 허위인데 전개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허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고 했죠. 이거 중추원 관제가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의회로 뜯어고쳐갖고 이거를 이제 우리 미국식 의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때 박정양하고 당시 독립협회 박정희도 독립협회 소속이었거든요. 독립협회 소속이었는데, 요 독립협회와 함께, 협회와 함께 뭘 열었냐. 박정희는 당시에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했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1898년에는 대한제국의, 내각 책임자였어. 내각 책임자. 그 대한제국 내각의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박정희 양이 독립협회하고 남대로 같이 연합해갖고, 관민공동회를 열었죠. 관민공동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1898년 10월 달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헌의 6조를 결의했죠. 헌의 6조를 결의해갖고, 이후에 이제 뭐냐? 이때 이제 중추원 관제, 이때 뭐 헌의 6조 결의와 동시에 중추원을 의회로 바꿔갖고 관제로 개편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개편 중추원 관제 반포 직전에 당시 누가 보수 세력들이, 왕에게 익명서를 보내갖고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기하는 거는 뭐 자기네들은 입헌군주라 얘기하지만 실상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에서 왕이 없습니다. 왕을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된 서신을 보내니까 고종이 거기에 빡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투입했다? 보부상, 보부상 클럽. 황국협회를 투입해갖고 결국 해산시켰던 게 1898년 12월 달의 일이에요. 그때 이제 독립협회와 같이 했던 게 박정양이라는 인물입니다. 진보 내각이었던, 대한제국의 진보 내각이었던 박정양과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었던 거죠. 관제 개편을 추진한 거지, 반포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정확하게 시기를 좀 파악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조정은 정학은 아마도 이제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그렇죠? 황준의 백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기술에 관한 기술,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식목에 대한 책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해서 사용할 것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황준원 책자. 황준원이, 책자가 뭐냐. 황준원 책자가, 이 중국의, 당시 청나라의 외교관에서 황준원이 썼던 책자가 조선 책략이란 거죠. 조선이 너희들 러시아를 방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책략은 무엇이냐. 친중하고 친중하고 결의라고 연미해라라는 거죠. 연미. 연미. 누구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말이야. 러시아. 방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희들의 책략이야라는 거죠. 동아시아는 지금 힘이 위태로워.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막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요거 해라고. 그래서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들어왔던 시기가 1881년이야. 80년에 일본에 건너갔었던, 2차 수신사로 건너갔었던 김홍집이 황준의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갖고 왔던 시기, 81년도. 그쵸? 81년도. 요때쯤에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기기창이 언제냐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시기를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고요. 1차 수신사, 이게 내가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2차 수신사의 멤버로 갔다 왔던 김홍집, 당시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던 책자가 그거죠. 이건 1차 수신사 내용이고요. 오경석의 해곡도지, 이건 서양 지리책인데, 이거 갖고 온 거는 1858년도, 그러니까 언제요? 대원군 시기 때, 대원군보다 좀 전 시기 때 이제 들어왔던 건데, 대원군 시기 때 이제 유독 이제 퍼진 거죠, 원래. 통상 계열론자 역관이었던 오경석. 어제원 부대는 이거는 언제요? 71년 신미학류 때잖아, 그쵸? 그 대원군 시기 때였죠. 그쵸, 신미학류. 제노의 셔머너도 1866년, 요거는 이제 신미학류의 배경이 됐던 거죠. 이렇게 배경이 됐잖아, 그쵸? 그니까 요거와 이제 요거 이후의 사실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측한다면 1번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어떤, 당시에 이런 게 고종이 이거를 이제 유생들에게 보여주니까 유생들이 이제 여기 반발했었던 게 뭡니까? 이만손이, 특히 대표적인 게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제출했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남의 유생들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남 만인소. 내용이 뭡니까? 아니, 지금 중국과 뭘 친하게 더 있냐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뭐 매여 있는다는데 뭐 하겠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니, 우리하고 혐의도 없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아니, 왜 모르는 나라를 왜 끌어들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정답 1번. 자, 32번입니다.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줄근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 차관은 빌려온 돈이죠. 그래서 대구에서 세운 조형물입니다. 딱 봐도 알겠네. 대구에서 시작했다. 일본에서 빌린 나라의 채무를 갚자라는 게 국채보상운동 1907년도 대구에서 시작했죠.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해갖고 일어났던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설명. 황국중앙총상의 주도, 이거는 시전상인들이 주도했던 거고요. 시전상인들이 주도했던 거고. 이름 봐서도 황국, 대한제국 시기 때 중앙에 있는 상인들의 회의잖아. 그럼 시전상인들이겠죠. 1898년도, 이때 이제 독립협회와 함께 같이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거고요. 요거는 뭐와 관련했습니까?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알다시피 이거 언제예요? 국권 피탈 전이니까 총독부가 아니고 통감부의 탄압을 받았다. 당시 그리고 이거는 언론사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쵸? 대한매일신보, 당시에 있었던 우리 언론사였던 영국인 배대립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 이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독려했던 거죠. 이거 뭐야? 모금운동 하자고, 모금운동,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라 빚 갚자고 한 거죠. 우리나라 금모기운동, IMF 구제금융 당시의 금모기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한 운동이었죠. 자, 프랑스, 일본 등의 다 노동자에서부터 격려전면,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1929년도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일제강점기 때 이제 노동운동이 되겠죠. 929년도 있었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다에 발표된,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가는 지금 이제 국내 공사의 개국 기념을 쓴다. 개국이라는 기념을 쓴다는 게 원호를 개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공노비와 산업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과부의 재혼을 하게 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1차 가보개혁 내용이네요. 1차 가보개혁. 이번 단발은 나왔네. 단발은 이익이 되고 일을 할 때 편하기 위해서 우리 성상폐하께서 정치개혁과 국가의 부강함을 도모하고자 솔선하여 표준을 보이십니다. 십이라 뭐 나왔네요. 딱 보니까 단발 나왔으니까 이건 을미개혁이 되겠네요. 을미개혁. 원수부 났고 2조 보면 모두 원정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환을 경유해서 하달한다. 원수부는 황궁 내에 설치한다. 왕이 사실상 모든 군권을 장악하게 했던 그 대표적인 게 원수부였죠. 이건 언제예요? 대한제국이 광무개혁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순서로 하자면 이렇게 되죠. 뭐 1884년도에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개혁정강 14개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당시에 농민군대 요구였던 폐정개혁안.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개혁을 강조했던 게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거뒀던 일본이 이제 2차 가보개혁을 또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 이제 2차가 목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서 을미개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종께서 이제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하시다가 황궁하셔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독립협회 해산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 원하지 않고 이제 정말 전제군주제로 간다 하면서 대한제국기 때 전제군주제를 표방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그래도 정치는 다시 한번 전제군주를 가되 경제만큼은 다시 서양 것들 근대 문물들을 수용해서 경제를 끌고 가겠다라는 광무개혁을 했던 거죠. 여기 그래서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가나다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뭐 헌병 나왔잖아요. 헌병 경찰 통치는 언제예요? 1910년대 대표적인 일제 무단 통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통치 시기였죠. 1910년대.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경성제국대학은요 일본이 24년도에 만들었던 걸로 당시 우리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의 목적으로 자기들이 대학교 자기들이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세웠던 학교가 되겠고요. 원산 노동총파업은 1920년대 일본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본의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운동, 노동운동이 벌어진다. 1910년대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조선어학회는 31년도에 만들어졌고 42년도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가 됐죠. 한글단체입니다. 아무튼 수학쟁이는 역시 192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20년대예요. 23년 아무튼 수학쟁이. 조선 태형령이 1912년도에 제정돼갖고 이제 이때 이제 조선인에게만 태형령을 적용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 우리를 공포정치로 몰아갔던 게 바로 이제 이 1910년대 무단통치기 때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우린 또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자,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귀국 총통리 대표의 호의적인 중재를 부탁합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제국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각탈했다. 이건 을사조약, 을사조약 이유가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만국평화회의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요 대한제국, 그 다음에 외교권 박탈 이후에 만국평화회의 참석, 이런 걸 통해서 이 세력들은, 이분들은 헤이그에 파견된, 헤이그, 만국평화회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구나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화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는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개최되었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구자 같습니다. 네, 이들이 간 이유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이죠.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그렇죠. 우린 근데 그걸 무효라고 했지만 일본은 이미 체결된 조약이다. 그리고 외교권을 박탈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외교적 활동을 펼치냐 하면서 이때 이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리죠.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이 강제적으로 퇴위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라는 거 보는 거야. 정답 이후에 사시니까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죠. 거문도 사건은요, 이건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가 점차 남하를 하려고 하자 8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었습니다. 99인들이 일으켰던 거는 이모군란 때 82년도고요. 갑신정변이죠, 4번은. 갑신정변 84년이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을사늑약, 즉 이건 을사늑약 무효를 주장했던 건데, 이건 을사늑약 체결 전에 일본이 강대국, 제국주의국가, 강대국들로부터 이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던 게 이제 이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게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던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국에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던 게 제2차 영일동맹, 한반도에 대한 포기선언을 했던, 러시아가 포기선언을 했던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 이후에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조선에서 한반도에 손 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정해줄게. 너희들의 어떤 그런 한반도 지배를 인정해줄게. 라면서 이제, 이들이 허용을 해주니까, 1905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 을사늑약, 우리가 또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죠. 그쵸? 요거는, 요것도 1905년도 7월 달인데,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헤이그 특사 이후의 사실이니까요. 오케이. 자, 다음 상황 이후에 벌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1907년도니까, 아닌 거지. 그치?
자,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신문 광고를 낸 태극 서관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극 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 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되었고 또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운 이 단체와 산하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뭐 태극 서관. 그다음에 대성학교 안창호가 평양에 세웠던 대성학교. 그다음에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정주에 세웠던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체는 어떤 단체다? 신민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백운이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암살을 조작해갖고, 그쵸? 암살을 명분으로 해서 그걸 조작해가지고, 신민회의 회원들 105명을 검거해갖고, 이제 사실상 신민회가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게 바로 백운이 사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파리강화의 독립청원서 제출한 거는 뭐, 임시정부가 되겠죠, 임시정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열어갖고 한 건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를 발행하고 역시 2번, 4번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잡지를 발간했다. 어린이 운동, 그 다음에 어린이 운동을 소년운동이라 하기도 하죠. 어린이 운동, 소년운동 또는 뭐 여성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해갖고 잡지를 발간합니다. 잡지 어린이, 그 다음에 잡지 뭐 신여성 이런 것들을 발급했던 종교가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예요.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가 이제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제정했다 그러면은 천도교가 되겠죠. 그렇죠? 어린이날.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가나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가는 보시면은 세계 지리 교과서였던 3인 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다. 우리가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세계 지리 책을 한글 교과서 형태로 표현한 게 3인 필지고요. 자, 그다음에 을사대가 지구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이 분이 있죠. 가는 그래서 누구냐? 바로 헐버트예요. 친한파였죠? 친한파 인물이었던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독립운동을 후원하다가 거기다 일제에 의해서 내란죄로 체포됐다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냐면요. 자, 지금 현재 김구등의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구가 상하이로 왔다는 얘기는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임시정부를 도와줬던 분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자, 아일랜드 사람 제가 맨날 아일랜드 사람 옛날 얘기했는데 조지 쇼. 정확한 풀네임은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데 조지 쇼라는 아일랜드 사람이야. 자, 이분은 이제 을산대학 때 이제 우리의 어떤 부당만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언제 처음 들어왔냐? 유경공원 초빙 교사로 들어왔던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이륙양행이라고 해서 당시 그 만주 지역, 중국 지역의 단둥 지역에 이륙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군자금 같은 걸 세탁해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바로 조지 쇼입니다. 이륙양행. 그다음에 유경공원 교사로 들어와갖고 이제 이후에 한글 교과서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을산대학 이후에 그 부당한 무효를 호소하면서 미국의 사절단으로 미국의 이제 친서를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한다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유경공원에서 영어 가르쳤다 맞고요. 요거는 알렌이란 분이죠. 알렌. 우리 최초의 병원 서양식 병원 광해원 설립한 건 알렌. 중국 안동이 이제 단둥이라는 지역이에요. 단둥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 운영했다. 요게 맞는 거죠. 그죠? 조지쇼. 그다음에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근대 여성 교육이겠다. 이화학당 설립했던 분은 자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트라는 사람이에요. 스크랜트.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명이니까 기억 띄우시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뭐냐? 그날 오후 2시 10분 파고다 공원. 지금의 탑골 공원이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년간 억눌려온 감정에 터뜨려 만세 독립운동 만세. 10년간 억눌려온 감정을 터뜨렸다.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공원문을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종로거리에 달리며 몸에 숨겼던 선언서들을 길가에 뿌렸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자결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아하, 윌슨의 민족주의, 그 다음 만세운동, 그 다음 10년간의 억눌려온 감정이 폭발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종에게 조의를 표한다. 뭐 이런 글귀를 봤을 때,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이 되겠네요. 3.1운동. 그쵸?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키워드들 차단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저도 형평사죠. 형평사는요, 1923년도에 만들어졌던 백정들이 자신들의 신분 철폐, 신분, 물론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신분에 대한 차별을
좀 없애게 달라는 의미에서 전개됐던 형평운동입니다. 그 형평운동에 그래서 형평사를 만들었고, 저 형평사를 만들었고, 이걸 진주에다가 처음에 세워놓고 이제 형평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거죠. 요 2번은 누굴까요?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신간에서 진상전을 파견한 거. 1929년도에요. 그렇죠. 광주학생 학일운동 지원했잖아요. 광주학생. 여기 이제 이것도 5번 같은 경우도 성진의 독서회 같은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고, 또, 그래서 2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광주학생 학일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조선혁명선언을 진정한 거, 1923년도 신채호생이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갖고 작성했던 거죠. 의열단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정기과정에서 일제가 제암리 학살 사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요게 이제 당시 일제가 3.1운동 당시에 무자비한 탄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볼까요?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땡땡의 객 거처입니다.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었고, 국제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기에 발각돼서 체포된 뒤 순국하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죠? 요거는 거의 뭐 사실상 그냥 이건 대부분의 학생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이거나 아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0.1%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전혀 모르겠죠. 이거 여성 독립운동가,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였고 남자현이라는 분이세요. 남자현 열사. 남자현인데 남자가 아니고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925년도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었고요. 1932년도에 국제연맹, 지금 국제연합 UN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의 조사단에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서간도 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서간도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서로군정서 안에 있던 뭐 권학회 같은 거 조직해서 계몽활동 같은 거 했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되게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들이 거의 다 지금 찍지 않았을까.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누굴까? 나석주죠. 나석주. 동양석주에서 주식회사 식사능에 폭탄 추적했던 인물. 요 분은 안중근이 되겠네요. 요 분은 이재명. 요거는 강주룡. 1931년도 1인 시위 했던 대표적인 평양 을밀대 사건이었고 1인 시위를 했던 강주룡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조금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매우 높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입니다.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명동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종사는 몰라도 되는데, 자, 그 밑에 가면, 옆에 가면 봉오동 전투 전적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명동학교하고 봉오동 전투 전적비 하니까 간도 중에서도 어디 간도냐. 북간도 지역이네요. 서간도 아니고 북간도입니다. 그렇죠? 명동학교. 제가 북간도 지역이잖아. 여기가 서간도하고 연해주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그것도 중간에 서명, 중강단, 감민에 서전서수, 명동학교 이런 것들이 북간도에 세워졌었다. 중간에 서명, 중강도, 감민에 서전서수, 명동학교. 그렇죠? 중간 서명. 자, 그럼 북간도에 대한 서명을 오른 것은 권업해 주겠다. 자, 권업해 연해주 지역이고요. 중강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강단 맞죠? 숙모학교, 이건 멕시코에 설립했던, 우리 한인들이 설립했던 학교가 되겠고요. 조선 독립동맹, 이거는 어디에, 중국에 있는 저기 화북지방에 있는 예난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난. 이거 화북지방에 있는, 화북지방. 중국에 세웠던, 김두봉이 세웠던 이제 조직이었고, 조선 총련 독립단이었고, 28독립선언 나왔잖아요. 28독립선언 도쿄에서 한 거잖아요.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했던 게 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 요거는 최팔령 등의 도쿄 유학생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쵸? 어디? 일본. 도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중간에 서명, 그렇죠? 중강단. 대종교 계열의 무장단체가 되겠습니다. 무장단체.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께서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한국독립운동의 혈사, 피나는 역사에 대해서 저술하셨는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그러니까 한국통사, 고통의 역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피나는 역사. 이런 것들을 저술하신 분이 태백광로 박은식이죠. 이분의 호 태백광로. 태백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미친 노예다 하면서 스스로의 호를 태백광로로 바꾸셨죠.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은희 선생,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였던 박은희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걸 찾아보는 겁니다. 민족의 얼, 5000년 조선의 얼 하면서 조선학운동, 누구와 함께 문일평,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던 얼을 강조했던 분 정인보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진단학회하고 실증주의사가 모든 걸 증명해야 돼 이러거든요. 손진태라든가 이병도 같은 인물들이 있죠. 조사 편수에 이거는 식민사관을 만들어냈던 총독부에서 만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와 뭐 한마디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편찬에 참여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참여했었죠. 이분은 뭐 실증주의사겠지만 이런 분들이 차가겠고 일본에 협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게 정답일 리는 없겠죠.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오직 물질로만 발전한다. 역사는 뭐야? 경제로만 발전한다.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라면서 이런 어떤 조선사회 경제에서 사회경제사학을 말씀했던 분이 바로 백남운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발전과정은 고대 노예제 사회의 정체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식민사관이. 우리를 이제 왜곡,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거죠. 그러자 이분은 뭐예요?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의하면 우리도 세계사적 발전과정하고 똑똑하게 동계적 같은 궤도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도 원시사회부터 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이제 다시 공산사회로 가는 이런 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주장하는 정체성론,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게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한국통사, 이분이죠? 한국통사, 고통의 역사, 혈사, 피나는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식을 깨우쳐주고자 했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이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동북삼성의 군벌 장장님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어서 만주 군벌과 일본과의 협정이라고 나오니까 한국, 자, 심지어 중국 백성들은 한국인 한 명의 머리를 베어 외놈 영사관에 가서 몇십원 내지 또는 3, 4원씩 받고 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주 군벌들하고 그런 거예요. 야, 한국 독립군들 지금 여기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서 이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잡아갖고 구속시킨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줘라. 인도에 대한 어떤 그런 협정을 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시장변 이후에 3부가 결성이 돼갖고 3부가 다시 활동을 개시하자 일본은 만주군벌들하고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군들을 탄압하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와 공군은 상해의 프랑스 조개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기흥으로 피신했다.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일지예요. 그런데 지금 상하이를 떠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나 봐요. 언제? 임시정부가 31년도에 한인애국단 만들었잖아요.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봉창의 활약, 이후에 윤봉길의 활약인데 윤봉길의 활약 이후에는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임시정부가 일본의 이제 감시망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난 거죠. 언제일까요?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뭐 탈출 이렇게 탈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32년도에서부터 이동 탈출이기보다 이동이란 표현이 낫겠네. 이동.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간도 참변은 이거보다 전이죠. 1920년이고요. 중대 진군 자체는 김구 선생이 32년도부터 나왔고 언제 40년에 충칭에 정착했거든요. 충칭. 충칭 정착 이후에 이제 4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진군 작전을 펼쳐 나갔던 거죠. 이건 좀 굳이 한다면 뭐 44년부터 해서 쭉 준비해 왔다. 하지만 45년도 갑자기 독립이 갑자기 되면서 그렇지 갑작스러운 독립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했다고 했죠. 한인애국당 그렇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탈출한 이건 뭐야? 윤봉길의 활약. 홍콩공원의 폭탄 투척 이후에 일본의 감시가 아주 삼엄해지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힘들어졌다 했죠. 바로 한인애국당의 활동 때문이었죠. 자, 농강회사는 이거는 보안회가 만들었던 회사로서 1904년도에 만들었던 조직 회사입니다. 우리 개간은 우리 스스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삼균주의,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년인 건 4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충칭 역시 정착 이후에 조선의 삼균주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채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 한인애국단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동하게 된 건 한인애국단의 활약 때문에 일본의 감시가 사무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나왔습니다. 자, 뭐 쭉 보시다가 뭐 보시면은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존삼 조선 것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딱 알겠죠? 뭘까요?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네요. 192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20년부터 시작했던 우리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일본 상품을 배격합시다. 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1920년부터 해갖고 점차 어디 평양에서부터 조만식 같은 이런 어떤 자본가들이 주도해갖고 발생했던 겁니다. 이후에 쫙쫙쫙쫙쫙쫙 활동이 전개됐던 거죠. 자, 조선 노동총동맹, 노동총동맹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물건 사지 않게 노동운동이에요. 노동운동. 이건 1927년도 만든 노동운동이고 근우하고 이건 상관없죠. 우리 물건 사자라는 게 이거고 아니죠. 백정에 대한 차별운동, 이건 형평운동이고 1923년도에 있었던 부터 시작했던 형평운동이 되겠고요. 자작해 토산 애용 부인회, 그렇죠. 일본 물건, 우리 물건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스스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물건 그래도 애용해 라고 하는 등의 단체가 활동했다. 그렇죠. 이런 활동단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문연구소 1907년도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 만든 기구죠. 국권피탈로엔 당연히 국문연구소가 폐지가 돼버렸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군 이 시기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다 뭐 등 나왔고요. 중일전쟁 이후, 제가 항상 모든 거의 기준 중일전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민족발사통치가 본격화되는 게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뭐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민족발사통치가 되겠네요. 민족발사통치. 특히 중일전쟁 이후. 한마디로 언제부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정신근로력, 여성들을 뭐 공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었죠. 자발적인 게 아니죠, 절대. 육군 특별 지원병령 38년도 지원병제 합니다. 지원병제 38년도 지원병제, 39년도 징용령, 43년도 학도 지원병제, 44년도 징병령, 44년도에 역시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뜯어갔죠. 공출제도는 40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9년 4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요, 이거는 41년도에 제정됐던 것으로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미리 구금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속 썩힐 것 같다라는 애들은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미리 구금합니다. 자의적 구금이죠. 마음대로 구금하는 거예요. 토지조사는 토지조사배냐? 토지조사.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도에 제정했고요. 18년도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도 상황이니까 이거는 민족발사 통치가 아니고 무단 통치기 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충분히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45번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부대는 어떤 부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여 년 비밀 행동한 조선 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황해전에서 혁명 행동 기회를 얻어서 가는 10월 10일 항구, 항커우 또는 항구 또는 우한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중앙으로 이동에 따라 계림으로 왔다. 대장 진빈 선생. 어허! 김원봉 나왔네요. 김원봉. 41세로서 1919년 조선 3월 조선의 3월 운동 및 순국포 파괴 의열단 사건들로 그들에 의해서 의열단 사건이고, 자, 이후에 비밀 행동하는 이분들은 중국 항일전에서도 기회를 얻었대요. 중국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기회를 얻었대. 의열단은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26년도에 중국의 황풍관옥에 입교를 하셨죠. 의열단 단원들이. 그 후에 난징에 모여서 32년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면서 무관학교 만들면서 다시 훈련을 하게 되고, 이후에 35년도에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다시 한번 조직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다시 개편한 다음에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들을 끌어모고 막 여러 세력들을 끌어모아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37년도에요. 그때 마침 중일전이 터진 거야. 그래서 김원봉이 이때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원봉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열단의 그 주축이죠. 의열단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뭐 한다.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 터지니까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지역에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사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남의 군대가 만들어지도록 허용을 하겠습니까만은 중일전쟁이 터졌거든.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군대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단체,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겠어요. 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 부대가 많이 있었지만 중국 관내에서는,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 부대가 없죠. 근데 이건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본토에도 우리의 부대를 군대 군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라고 볼 수 있게 조선 의용대가 되겠죠.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했던 거는 뭐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대표적이다. 대전제나 전투에서는 지청천이 만주 지역에서 이끌었죠. 북만주 지역에서 이제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일본의 공세를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당시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대한 독립군단이 결성됐고 이후에 소련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결국 참사를 당했던 거죠. 자유시 참변. 중국 의용과 연합해서 흥경선 전투, 이거는 양세봉이 이끌었던 만주 지역의, 남만주 지역의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아,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6번입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의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나는 온 국민과 일준에 즈음 해서 국민교육 헌장이 1968년도에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조사 현장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들은 권위를 테러에 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뭐 등등등등등 쭉 나오면서 국민교육의 실천을 지침한다. 이거 딱 보면 언제 박정희 정부 때 헌장 발표입니다. 헌장 발표. 박정희 정부 때. 옳은 거. 국민학교라는 거 이건 1996년도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고요. 가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문맹, 국민, 완전 퇴치, 5개념. 딱 봐도 5개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제개발 5개념. 딱 언제예요?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거 두 개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국민, 문맹, 완전 퇴치, 5개념 계획. 그 다음, 미국에서 634,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한 것도 이승만 정부 때. 오케이.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 이게 바로 이제 1969년도부터 시행했던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두세요.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전까지 중학교 입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또 이게 또 사교육이 막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요. 박정희 정부 때. 자, 가나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나사이, 우리가 지난번에 47회 심화의 그 심화 때, 심화, 문제에서도 출제됐던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겁니다. 자, 가를 보시면 가는요, 뭐냐면요.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이네요. 1946년 10월 달부터 시행되었던 좌우합작 운동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46년 7월 달에 만들어졌고 47년까지 쭉 유지했던 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 나는요. 외국군대가 철퇴한 이후 학이 재정당 단체들이 공동명으로서 조선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스킬소였을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어우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외국내가 철퇴한 이후에 하기, 재정당 단체들의 공동명의 뭐 이런 거 보니까 재정당, 남북 재정당 연석회의 뭐 이런 거 들으니까 요거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한 건너가서 이제 남북 협상 벌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사실이죠. 자업적 운동은, 알다시피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 단정론을 얘기하자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거 좀 안 되겠다. 남한의 단독 정부 만드는 건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러자 미군정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중도파들을 끄집어내갖고 지금 좌우간의 대립이 심해졌거든요.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뭐 친탁 통치를 발표하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당시 좌익 단체들 우익 단체들의 어떤 그런 대립이 극심해지니까 중도파들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했던 건데 결국. 미군 정도 철회를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미군 소군이 당시 대립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버린 거죠. 굳이 뭐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결국은 이건 의미가 없어졌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고 이후에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딱 상정했죠. 그러면서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자. 남북 인구비례 총선을 통해서 이제 하자고 하니까 인구가 당시 남한 쪽에 인구가 더 많았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우익 쪽에 약간 우익 정부가 들어서 확률이 높고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여졌고요. 결국은 이거를 이 그 선거를 치르고자 유엔에서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했는데 북한 쪽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다시 유엔 소총에서 그럼 한국 임시, 한국에 있는 유엔 임시위원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하자. 즉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 하자. 그래서 이제 총선거 결정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엔 소총회였습니다. 자,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김구 선생은 뭐라고? 분단이라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북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북협상 벌인 겁니다. 김일성, 김두원 만나가지고 얘기 나눈 거죠. 미소 양군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린 저기 남한만에 남한에서 이제 실시된 남한 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김두봉, 김일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거고 결국 5월 10일날 그해 5월 10일날 총선거 치러지고 그 다음에 남한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과정이니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언제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 말고 정부가 수립된 다음이에요. 수립된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제정을 했던 겁니다. 제정하고 그해 3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남한말의 단독 선보 중에서 정읍 발언. 이거는 이 좌업적 전이죠.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 총선거를 기획했다. 이게 전화. 그러니까 남북협상 벌이러 갔죠. 그렇죠. 여운형 주세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역시 여운형이 이거 주도했지만 그 전에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국을 준비한 데서 이걸 주도했죠. 자,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은 언제일까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58년도. 이승만의 독재를 계속 유지한 차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신국가보안법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보안법 파동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실명제 되게 길게 돼 있지만 금융실명제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 대한 사실을 옳은 거. 경부고속도로 준공 1970년 박정희 정부고요. 1996년도 OECD 그쵸? 경제 선진국 클럽 OECD 가입했던 거 이거 맞습니다. 칠레와 자유무역 우리나라 최초의 FTA죠.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1차 경제개발계획은 역시 박정희 정부 때고. 원조물자 300산업 3화이트 그쵸? 목화 그 다음에 뭐 면화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죠. 면화 밀가루 설탕 요 300산업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던 건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뭐 김영삼 정부 묻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자, 경찰관 부당징계 취소라고 해서 나왔죠. 경찰청은 땡땡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신군부가 이쪽에 여기 개입해갖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을 보호했죠. 딱 보니까 시민군들을 보호했다. 누굴까요? 바로 이제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 걸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군부 나오니까 그렇죠? 신군부 아직까지 정권을 차지하기 전에 신군부 시즌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80년에 있었던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박종철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고요. 호원저폐기도 6월 1987년도에 있었던 87년도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자, 여기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은 세계 기록물에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대통령 주재도 의원 내각제가 내각 책임제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대통령 하야 요구했고 대학 교수단이 시국수동 발표했고 시위 행진했던 건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4.19 혁명이네요.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 자, 광주 학생 학위 운동이니까 정답은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사실 뭐 한국과 헝가리 수교, 그쵸? 이 대표적인 공산권 국가의 수교가 있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더불어서 한국, 중국 역시 또 북방외교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자료는 북방외교, 그러니까 동구권 국가들, 즉, 공산 국가들과의 교류죠. 이거는 언제예요? 1989년 독일 통일, 89년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90년에 독일 통일 이러면서 냉전이라는 미소 간의 양국 간의 대립으로 발생했던 이 냉전, 그 오랜 기간 동안 냉전은 드디어 붕괴가 돼버리고 이제 공산국 국가도 교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 못 했거든요. 이때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어느 국가에서 반대를 안 한 거야. 남한과 북한은. 그래서 이제 동시 유엔 가입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요? 노태우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이거는 7.4 남북공동성명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고요. 개성공업지구에 합의한 거잖아요. 6.15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합의를 본 거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죠.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 14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행하자 재확인한 거고요. 금강산 해로관광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1998년 11월부터 이제 금강산 해로관광입니다. 육로관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렇죠. 이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한 다음에 다섯 차례 고위급 회담 끝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를 보게 된 거죠.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이라는 내용을 담았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때 발표가 됐고요. 합의를 본 거고. 그러니까 불가침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핵을 만들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서로 침략하지 않은 거니까,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은 거니까 핵을 만들지 않기로. 그래서 그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렇게 해설 강의 50번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여기서는요 아마 한 두세 문제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공부했고 좀 노력을 했다면은 저는 봤을 때 충분히 합격권 1급 정도를 따지 않으셨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합니다만은 뭐 그건 각자의 노력의 결과 노력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약간 노력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좀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은 아마도 48회 이제 대한 어떤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다시 49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49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